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일 참 쉽지 않습니다. 습관 하나가요, 몸에 배는 데는 얼마쯤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데 3주가 걸리고요.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데는 66일. 완전히 자신의 습관으로 만드는 데는 약 10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요. 여러분과 만난 지 딱 100일째 시간입니다. 이쯤 하면 매일 오전 10시 10분 저와 함께 하는 습관도 생기시지 않았을까요? 그 좋은 습관 쭉 앞으로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은요. 단발머리입니다. 조용필. 7월 14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조용필의 단발머리였습니다. 이 단발머리 저희가 1회 첫회 오프닝 곡으로 들려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들려드렸어요. 아, 그때 정말 덜덜 떨면서 단발머리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근데 벌써 100일이 됐습니다. 100번이 아니라 한 300번쯤 저는 방송한 것처럼 너무나 정겹고 친숙한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100번째가 아니라 200번, 300번, 뭐 1000번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도요, 푸짐한 선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 문자는요. 내 인생 최고의 기념일입니다. 각자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기념일 하루쯤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념일 말고도 특별한 날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100회 특집으로 꽁꽁 잠가놨던 그 선물 고가 문 활짝 열었습니다.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티켓 보내드리고요. 항균 무세제 포세로 그리고 꽃바구니도 준비되어 있고 또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15분께 나눠드릴 테니까요. 내 인생 최고의 기념일 언젠지 그리고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는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송영이 너무 그립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열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사람 사는 얘기 꼭 필요한 정보까지 다 모여있는 곳 YTN Radio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갈수록 집밥과 같은 사람 사는 얘기 속에 구수한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가 담긴 오마니의 사랑 오늘따라 왠지 94.5가 맛있다 귀로 냠냠 맛있다 귀로 냠냠 맛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요 100회 특집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기념일은 이날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사연 문자 받고 있는데요. 자, 문자 확인해보기 전에 축하 전화 걸려와 있다고요. 아, 누구신지 궁금한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부가현동에서 네. 작은 가거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윤호 맹팬입니다.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가현동에 가구점이 네. 많이 있었죠. 요즘에도 많이 있나요? 어떠세요? 그 숫자로는 네. 한 100여 점이 있는데 네네. 실제적으로 장사를 열심히 잘하는 가구점은 네. 절반 정도?
아, 그렇구나. 나머지는 위기 상황입니다. 아, 아니, 네네. 예전에 정말 많이 부가현동에 가구 사러 갔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러세요? 네, 아, 네. 그러면 저한테도 혹시 산 적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그치 말이에요. 아,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아, 맹팬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예, 매일 그러면 가게에서, 예, 가구점에서 그렇지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계신가요? 그렇죠. 라디오를 품에 안고 가슴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아, 평상시에도 라디오 많이 들으세요? 네, 저는 TV는 거의 보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혹시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적도 있으세요? 문자나 아, 네. 여러 전화로. 번 있습니다. 여러 번이요? 네. 예, 어떤 사연으로? 이제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그 어떤 어려운 점? 아, 소행성. 응, 소행성. 아, 예. 거기로 참여했고. 네. 또 그 문자로는 네. 늘 저희 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을 네, 네. 나 혼자 갖고 있기에 너무 아까운 점들을 늘 가끔 이렇게 보내요. 네. 가슴 아픈 일이 생기거나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 네. 보내고 때로는 퀴즈에 당첨돼가지고 네. 당당하게 선물 받은 적도 뭐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뭐야 그 갑자기 생각 안 나. 생각이 안 나지. 아, 그 헤이데이. 아, 그러셨군요. 네. 아직 먹을 것은 못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 저희 100회예요. 이렇게 네, 네, 100회인데 네. 그만큼 참여를 하셨다는 건 정말 저희 가족과도 같은 분들인 것 네. 같아요. 저희한테 저도. 네, 뭐 이런 거 참 좋았고 이런 건 좀 아쉽더라 이런 거 있으세요? 그 매끄러운 진행 실력이 예, 너무 멋있었고 아, 또 유익한, 내용, 유익한 네. 내용이 네. 내 가슴을 팍팍 와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도 잘 키워서 지금 이렇게 방송국 ITN 저기 이제 MC를 좀 보내고 싶은데 될라나 모르겠네요. 그래요. 따님이 네. 지망하시나 보죠. 이런 방송인을. 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은 잘 안 되네요. 아유, 네. 저기 힘 팍팍 네, 네. 예, 밀어주시고요. 기회가 되면 기억해놨다가 좀 점치고 주세요. 네네. 그리고 저기 네. 저희가 특별하게 우리 정윤호님 따님이라면 예, 견학 한번 제가 특별하게 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0회니까. 네. 예. 저는 이 100회라는 것이 이렇게 얼른 와닿지 않는 게 네. 어떤 프로 보니까 뭐 1000회도 있고 뭐 300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프로도 당시의 네. 전성기 프로도 네. 100회 갖고 만족하지 말고 네, 네. 200회, 300회, 예. 1000회까지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계속적으로 네. 맹팬, 광팬으로 네. 남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가 네.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이거 또 선물 받습니까? 예, 그럼요, 그럼요. 네, 오늘 저희가 선물 받으면 네. 쓰지 않고 액자에다 걸어놓겠습니다. 아니요, 쓰세요. 곡간 플러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부가현동의 우리 정윤호 애청자께서 축하 전화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일하시면서 라디오 틀어놓고 본인 이야기 나누시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런 분들은 아 우리 식구 같고 아 이분이 요즘에는 어떤 고민이 있으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선생님.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참여하신 적 있으세요? 지금 당신의 전성기 네. 몇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많이 들으세요? 네, 저 아예 그냥 네. 채널 고정을 하고 있거든요. 94.5. 네, 아침에 네. 그 당신의 전성기 듣다 보면은 왠지 네. 그 중년들의 마음을 힐링시켜주시는 네. 비타민 같아서 아~ 커피 한 잔 타놓고 일부러 듣고 있어요. 시간 맞습니다. 되면.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네. 걸 들어보니까 네. 뭐 비타민 힐링 막 이런 얘기가 정말 당신의 전성기 저희 네, 프로그램의 모토거든요. 함께 나누는 시간에 정말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자주 많이 들으세요? 저희 그 코너 중에서요? 아 제가 네. 이게 듣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몰랐어요. 당신의 전성기를. 근데 네. 이제 5월 그 네. 초부터 제가 이게 듣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고민 그 네. 상담해 주시는 네. 그 시간 있잖아요. 소행성. 네. 네, 네. 네, 그 강동호 박사님하고 네, 백혜경 원장님. 네, 원장님께 네. 저도 이제 고민 네. 그거를 이제 사연을 좀 아. 받아봤거든요. 제가 네, 네. 상담을 드려가지고 어머. 예, 암 수술을 해가지고 제가 그 부부 생활이 조금 네. 힘들다고. 아 그러셨구나. 얼마 전에 네. 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아, 그 길에서 이게 전화 통화를 하셔가지고 네, 네, 네. 잘 안 들려서. 네. 제가 좀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집에서 편안하게 듣고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오늘 이제 100일째라고 해서 너무 네. 축하드리고 저도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마음에 있게 좀 힐링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려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뭐 다른 분들 얘기 들으시면서도 예. 공감 많이 가시죠? 네, 그 불면증 같은 게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네.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고민 상담해 주실 때 네네. 제 마음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공감이 가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또 똑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또 노력을 하면서 지금 요즘에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밝아졌어요. 아, 그러셨어요. 지금 목소리로는 아주 밝으시고 네. 예 행복한 목소리세요. 아, 그러셨군요. 그 상담 받고 나서 저희 남편도 네네. 좀 편안한 생활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선생님 두 분께서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예, 지금까지 이제 좀 편안해졌어요. 이제 아, 고민이 좀 해결이 됐어요. 완전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행복하네요. 네. 그런 말씀 제가 들으니까. 더 행복해요. 아, 이제 뭐 막 시작하는 100회니까요. 네.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주시고 참여도 많이 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이야. 네. 중년들 이제 저희 나이대가 이제 저도 이제 50대라서 이제 네. 접어들었거든요. 언니시군요. 저보다 살짝. 아, 네. 네. 근데 진행하시는 네. 그 저기 뭐야 그 아나운서님 네. 소리 때문에 제가 네. 이렇게 우연히 채널 고정을 하다가 계속 듣게 됐거든요. 이 시간에.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너무 편안하게 목소리에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좀 듣다 보니까 이제 중독성이 왔어요. 중독되셨어요? 중독자 좋아요. 예, 제 목소리. 전성기 중독자들 많이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신의 네. 전성기 이렇게 100회지만 네네. 앞으로 이렇게 100회, 뭐 500회까지 이렇게 계속 네. 좋은 방송 이렇게 네. 대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저도 아유. 자주 매일같이 거의 들으려고 제가 네. 이렇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예. 저같이 좀 힘들고 고민이 많은 그 애청자들께 고민 해결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덕담 너무 따뜻하고요. 더 열심히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 저도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그리고요. 네. 신청곡 하나만 좀 신청곡? 예, 예. 네, 어떤? 박상민 씨의 네. 중년 꼭 신청해보고 싶어요. 박상민 씨의? 네, 중년. 중년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찾아서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아, 정말 저희가 이런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해지셨다는 말씀 들으니까 방송하는 보람이 생기네요. 축하 문자 정말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250님. 당신의 전성기 오늘 100회인 오늘 100회 정말 축하드려요. 박정숙 씨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338님 오늘을 언제나 기념일처럼 보낸다며 매일 특별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오늘을 기념일처럼 보내라. 오케이. 당신의 전성기 오늘 100회 축하드립니다 하셨습니다. 7444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챙겨 듣고 있어요. 벌써 100회구나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덕분에 매일 기념일처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오셨는데요. 감사드리면서 2부에도요. 여러분의 문자와 함께 100회 특집 당신의 전성기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요. 조금 전에 우리 이점례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박상민의 중년 들려드릴게요.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 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원래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원래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원래.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굿차, 굿차. 핫딜 가격 비교. 굿차, 굿차.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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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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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 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 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된다 된다 당신의 희망이 된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 손해보험. 하이마트가 세일합니다. 가격 쌉니다. 부의자입니다. 총 1억 원의 여행 기회까지 꽉 잡으세요. 롯데하이마트 상반기 총결산 전국동시 세일 7월 3일부터 26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방문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형, 이 차가 말이야 냄새 안 나? 근데 역시 남자한테는 차가 진짜 안 나? 향으로만 덮지 않고 진짜 차 안의 냄새를 없애주니까. 우와. 나만 모르는 내 차 냄새엔 데브리즈 차량용. 손발톱 무좀엔 역시 풀케어. 써보면 알아요. 달거나 닦지 않고 바르면 손발톱에 쏙.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으로 자신 있게. 2014년 국내 1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해 화학 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우트에서 워터파크 티켓,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엘에서 12만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모두 모두 보내드릴게요. 자,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100회 특집입니다. 오늘은요, 내 인생 최고의 기념일은 바로 이날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사연 받고 있습니다. 푸짐한 선물 몽땅 나눠드릴 테니까 샵 0945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올게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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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전성기 오늘,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종숙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에서 주최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다들 아시죠? 다가오는 17일까지 접수 마감이라고 하는데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참가 자격이나 캠프 내용 등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은 분들은요. 웹사이트 ytncamp.com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02-723-0550번으로 전화를 거시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종숙입니다. 100회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잠시 조금 전에 음악 나가는 동안 방송이 매끄럽지 않아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기계적인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아주 음질 좋은 방송으로 계속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축하 전화들이 많이 걸려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전화 연결돼 있다고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19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재영입니다. 이 저기 시사 프로그램 아니거든요. 근데 네, 직접 죄송합니다. 네, 이재영 의원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어떤 일로 전화 주셨어요? 네, 저희 집사람이 네. 이 라디오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네. 우리 집사람 100일째 아주 훌륭하게 재밌게 이 라디오를 진행해 왔는데 축하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전화해 봤습니다. 예, 아니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 예, 아니 전화 지금 뭐 하다가 전화하셨어요? 예. 저 지금 네. 여기 경북 봉화에 와 있어요. 아 무슨 일로 아침에 또? 네, 여기 봉화에 네.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함께 네. 그 단합대회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아, 예, 멀리 가셨네요. 멀리 왔습니다. 예, 저 아침에 서로 바빠가지고 어디 가는지 묻질 않은데 사실 방송 라디오 방송 좋아하잖아요. 예, 우리 네. 라디오 청취자께 예,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라디오를 매우 좋아해요. 운전할 때 특히 많이 듣기는 하는데. 네. 요즘 뭐 매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여기에는 그 진솔함이라고나 할까? 좀 솔직함 이런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라디오를 매우 즐겨 듣는 편입니다. 네. 지금 특히 뭐 우리 집사람이 뭐 진행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오늘의 전성기 당신. 네. 당신의 전성기, 전성기 오늘이에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죄송해요. 여기는 이제 우리 중년의 고민들 많이 예. 얘기하잖아요. 예, 예. 특히 월요일 이렇게 요즘 시대에 특히 필요한 이런 뭐 일자리라든지 창업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진짜 좋은 정보도 많이 듣고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 권영찬 씨 좋아하시는군요. 네. 뭐 권 선생님, 공 교수님. 제가 매우 좋아하는 분입니다. 예. 오늘 혹시 나오셨나요? 아니요. 저 오늘 혼자 스튜디오에. 오늘 화요일이니까 안 나오셨겠구나. 네. 그 사실은 이런 거 할 때는 옆에서 보조 MC가 막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너무 깜짝 놀라서 100회 들으면서 많이 모니터 하고 있죠? 예. 네. 뭐 안 그래도. 즐겨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모니터링 많이 했죠. 네. 저기 이제 100회 됐으니까 우리 전성기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리시고요. 그리고 네. 또 앞으로 덕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뭐 제가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진행하는 라디오에 대해서 뭐 좋게 말하면 약간 편파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는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저희 집사람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매우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100일 이렇게 잘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뭐 100일, 1000일 꾸준히 좋은 프로그램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존댓말을 이렇게 공손하게 대화를 나누지 않다가 라디오를 통해서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자,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여보. 예,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신청곡 한 곡 들려드릴게요. 네, 신청곡이요? 네. 제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 보죠? 그렇죠, 그렇죠. 좀 오늘 100일이니까 신나는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김원준의 쇼? 쇼를 신청하겠습니다. 아, 왜요?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자주 듣던 아주 신나는 노래예요. 네. 저기 율동 제가 본 적 있습니다. 네, 김원준의 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따 집에서 봐요. 집에서 봅시다. 네. 네, 축하해. 네, 쇼 들려드렸습니다. 아, 이게 진행자 남편이 전화를 해서 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내 인생 최고의 기념일은 이날이다.
하면서 문자 많이 보내오셨는데요. 0327님 100회 축하합니다. 1회부터 많은 시간을 함께했네요. 감사합니다. 제 기념일은요. 신랑과 일산 호수공원에 처음으로 간 그날이었어요. 그땐 그냥 동료였었는데 공원 한 바퀴 도는 도중에 신랑에게 이러다 좋아지면 어쩌려고요? 하고 농담을 했었거든요. 그날이 인연이 돼서 17년 차 부부로 잘 살고 있네요. 당신의 전성기도 시작은 별 의미 없이 틀어놓은 라디오 속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생활이 되었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요 하셨습니다. 아, 0327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다 한마디 한 것이 영원히. 네. 3841님 따로 기념일 없이 열심히 살기만 했네요. 전성기 들으면서 힘을 많이 얻는데 매일이 기념일이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선물 보내드릴게요. 1189님 오는 8월 27일 61살 회갑입니다. 아, 예. 딸들이 회갑잔치 해준다고 하니까 제 인생 최고의 기념일이 될 것 같네요.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따님들이 정말 효녀들이시네요. 아, 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8345님, 저의 특별한 기념일은요, 결혼 2주년인 2014년 6월 30일. 제 결혼 기념일과 첫 아이 생일이 같은데요. 그날의 감동을 절대 잊을 수가 없네요. 그렇네요. 정말 결혼 기념일에 그 첫 아기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념이 되셨을까요?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지나셨네요. 네. 6075님. 94년 5월 18일입니다. 금연 기념일인데요. 저한테는 최고의 기념일입니다. 그날로 금연하셨나 봐요. 이야, 오랫동안 금연하고 계시는 우리 건강한 6075님. 계속해서 금연에 성공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0816님, 나이가 드니까 기념일을 잊고 지내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곧 30주년 결혼 기념일이네요. 제 생애 반 이상을 남편이랑 보냈어요. 100세 시대라 앞으로 30년은 더 함께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여보, 우리 잘해봅시다. 예, 30주년. 정말 저희가 100회인데 지금 30 결혼 기념일 말씀하시니까 아, 정말 그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도요. 오늘 100회 이제 막 걸음마도 안 뗀 아가 같은 방송인데요. 정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30년 이상 사랑받는 방송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기념일이 언젠지 들어봤는데요. 바로 오늘을 최고의 기념일로 만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산다면 정말 매일매일 전성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 제목을 정했어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100회를 축하드립니다. 100회 축하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100회 축하합니다. 택시라는 기사인데요. 항상 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 프로 듣게 됐는데요. 저희 50대가 듣기에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앞으로 100회를 넘어서 1000회, 만회를 넘어서 방송해 주세요. 앞으로도 중년들을 위한 좋은 방송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이팅! 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많은 분들께서는 100회를 축하해 주셨는데요. 정말 천회 만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프로그램 잘 만들어주는 노희정 작가, 그리고 조은영 AD, 그리고 오늘 프로듀서인 박준범 PD님, 그리고 김우성 팀장님, 그리고 범수민, 우리 AD 다 감사합니다. 희망은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희망은 잊었던 나의 꿈. 희망은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희망은 행복한 저 기은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채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에. 하이마트 가세일합니다. 가격 쌉니다. 부위 잡니다. 총 1억 원의 여행 기회까지 꽉 잡으세요. 롯데하이마트 상반기 총결산 전국동시 세일. 7월 3일부터 26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어우 냄새. 분명 빨았는데. 어우 빨아도 잘 안 빠지는 남자의 땀 냄새를 위해 다우니 섬유 데오드라이저. 세탁할 때 넣어주면 와. 내 남자와 우리 가족을 위한 상쾌 빨래. 새로 나온 다우니 섬유 데오드라이저. 섬유 유연제와 함께 쓰세요.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 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 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100회 특집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선물 받으실 15분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네, 원마우트 워터파크 티켓 8942님, 8345님, 5417님 그리고 8700793군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헤이데이 정기구독권 2893, 그 3841-4552님 그리고 6075님, 0313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포제로는요. 두 분 8581님 0327님께 보내드리고요. 이니스플라워에서 꽃바구니는 1189님 1939님께 그리고 아미치 0.3에서 홈케어 세트 3007님께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속담 중에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때로는 누군가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데 앞으로도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 아주 가까이서 여러분들의 얘기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끝곡은요. 베이비 시티 롤러스의 I want to be with you 보내드리면서요. 인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